아, 네. 13호 선수는 인천 불주먹이라고 하고요. 그냥 뭐 불주먹이라고도 하고요. 예. 김지현 선수입니다. 2017년 6월 18일 예, UFC 진출을 했고요. 첫 경기가 여성 벤텀급 경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플라이급으로 전향을 했죠. 2023년 5월 13일 만디뱀 경기를 마지막으로 예, UFC와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총 전적 9승 7패 2무 그리고 UFC 전적은 3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스피릿 MC에서도 조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좀 활동을 했죠. 글래디에이터 여성 패더급 챔피언도 했고 딥 주얼스 벤턴급 여성 벤턴급 챔피언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도 챔피언일 거예요. 예. 그리고 여성 선수 최초 UFC 여성 벤턴급과 플라이급을 뛴 선수입니다. 예. 한국 여성 선수 최초. 그리고 한국 여성 선수 최초 2연승을 거둔 예,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UFC 여성 플라이급 15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탑 15위에 랭크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한국 여성 선수 최장기 UFC 활동을 했더라고요. 예. 2024년 9월 4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2635일 동안 예, 활동을 했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별명은 뭐 인천 불주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파이어피스트 그냥 불주먹이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지현 선수 얘기를 조금 얘기하면 저번에 링 챔피언십에 만났을 때는 아직 선수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서 뭐 조만간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14호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4호 선수는 예. 손진수 선수입니다. 지금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 선수 중에 한 분이죠. 예. 계속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선수분 중에 한 분입니다. 2018년 9월 16일 예, UFC에 진출을 했습니다. 벤텀급으로요. 그리고 2019년 7월 20일 마리오 바티스타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UFC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총 전적 9승 4패 UFC에서는 2패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딥 벤텀급 챔피언으로 제가 알기로는 UFC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UFC에 진출을 했고 뭐 연패를 해서 계약 해지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피터얀 패트리안과의 대결 예, 그 대결이 많이 인상적이어서 예, 뭐 지금도 회자되는 예, 그런 경기를 펼치기도 했죠. 그리고 뭐 예, 팟캐스트 이교덕 기자와 팟캐스트도 했고 뭐 본인 콘텐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좀 운동을 하다가 다치셔서 지금 다시 또 회복을 위해서 뭐 재활 뭐 그런 걸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약사 자격증은 뭐 이미 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사를 하셔도 된다 뭐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15호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UFC 15호 스팅 최승우 선수입니다. 스팅 최승우 선수는 2019년 4월 20일 UFC에 패더급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0일 스티브 가르시아와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총 전적 11승 7패 UFC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UFC에서는 3연승을 기록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UFC에 오기 전에는 TFC 패더급 챔피언이었습니다.
UFC 16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팔콘 조성빈 선수입니다. 아, 이거 참. 2019년 9월 1일 UFC에 진출했습니다. 패더급으로. 2019년 그리고 9월 1일 그 다니엘 테이머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네. 첫 경기를 하고 바로 계약이 해지가 됐죠. 좀 아쉬웠습니다. 총 전적이 10승 3패고 UFC에서는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워도 ACF 패더급 챔피언이었죠. 그리고 TFC 패더급 챔피언이 됐고 UFC 진출 전까지는 9연승을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좀 아쉽게 UFC에서 1패를 하고 계약이 해지됐죠. 그러다가 예, 한국인 선수 최초로 PFL에 예,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피지컬백 시즌2에도 출연하기도 했죠. 은퇴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은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조성빈 선수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여러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예, 은퇴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번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리고 체육관도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또 무슨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17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철거북 아이언 터틀 박준용 선수입니다. 2019년 8월 31일 UFC에 진출을 했습니다. 미들급 선수로 진출을 했죠. 2023년 12월 9일 안드레 무니즈 경기가 현재까지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원래 경기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그 메디컬 체크를 통과를 못해서 경기를 예, 못 치렀죠. 현장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이제 오피셜로 나오질 않아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총전적이 17승 6패 그리고 UFC는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예, 아이언 터틀 박준용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인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4연승 2022년 5월 21일부터 예, 그 2023년 5월 17일까지 예, 4연승을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김동현 선수와의 타이 기록입니다. 축구 예능 뭉쳐야 찬다에 출연도 하고 계시죠. 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예,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조기 축구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뭉쳐야 찬다에서 이렇게 픽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뭉찬에 또 빠졌군요. 또 아쉽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경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또 빠진 걸 수도 있고요. 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18호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같은 팀이죠. UFC 18호 더 세다 정다운 선수입니다. 2019년 8월 31일 UFC에 진출했습니다. 라이트 헤비급 한국 선수 최초죠. 그리고 2024년 9월 28일 카를로스 울보그전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만간 경기가 있어요. 정다운 선수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출국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예, 해외에서 훈련도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전적 15승 5패 1무고요. 그리고 4승 3패 1무를 UFC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최초 라이트 헤비급 선수입니다. 예, 쉽게 나올 수 없는 체급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 예, 그리고 쉽게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FC 진출하기 전에 히트에서 챔피언을 하셨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유명한 여러분들 뭐길 가다가도 요즘에는 뭐 자주 보지 않습니까? HDX? 예, 너도나도 입고 있어서 예, 이거는 뭐다 입고 있더라고요. 이 여기 설립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씨름 예능 그 씨름의 제왕에도 출연하기도 했죠. 여러모로 좀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예, 다재다능한데 격투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으로서는 격투기를 되게 사랑하는 선수고요. 그래서 UFC 그리고 격투기에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승리를 거두시고 다시금 재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두고 19호 선수들부터는 RTU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로드 투 UFC. 로드 투 UFC 선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로드 투 UFC는 아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로드 투 UFC 선수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UFC 19호 피스 오브 마인드 박현성 선수입니다. 2024년 2월 5일 UFC에 진출했죠. 아, 플라이급 한국 선수 최초입니다. 예, UFC 플라이급 한국 선수 최초고, 그리고 2024년 12월 9일 샤넌 로스를 상대로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뒀죠. 예, 보너스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상이 있었다가 이제 두 번째 경기에 또 잡힌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총 전적이 그냥 9승입니다. 패가 없어요. 예, 9승이고요. 그 9승 중에 1승이 UFC 1승입니다. 데뷔전이죠. 그리고 로드 투 UFC 시즌 1 우승자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 최초 플라이급 선수라고 얘기를 했고 9승 무패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 기대되는 선수고, 그리고 이 다음 경기에서 또 UFC에서 연승 거두면은 제가 봤을 땐좀 주목을 받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UFC 20호 코리안 타이거 이정형입니다. 이정형도 로드 투 UFC를 통해서 UFC에 입성한 선수인데요. 2023년 2월 5일 로드 투 UFC에서 우승을 거두고 UFC에 패더급으로 진출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하이더 아밀전이 마지막 경기고요. 총전적 11승 2패, UFC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드 투 UFC 시즌 1 우승자고요. 패더급입니다. 로드 FC 최연소 챔피언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FC 패더급 챔피언이었고요. 8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 21호 선수는 개미지옥 이창호 선수입니다. 예. 아, 이창호 선수는 참 우여곡절이 많죠. 예. 시즌2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네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3일 UFC 진출을 했죠. 네. UFC에서 아직 경기를 갖진 않았습니다. 예. 총전적 10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로드 투 UFC 시즌2 우승자입니다. 시즌2 우승자입니다. 예, 벤텀급 유일한 한국 우승자죠. 시즌2의 유일한. 예. 그래서 더 빛이 났습니다. 최다 연승은 6연승을 기록했고요. 현재는 4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로드 투 UFC 시즌2 결승전이 두 차례 미뤄지면서 거의 1년 만에 결승전을 치러서 예. 계약서를 따냈죠. 참 우여곡절도 많고 고생도 많았던 이창호 선수인데 빨리 데뷔전이 잡혀서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고, 바둑
바둑왕 이창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창호 선수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 검색어 뛰어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이창호 선수 곧 경기가 잡힌다고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이창호 선수 빨리 경기 잡혀서 좋은 경기 펼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2호. 네. 오늘 발표가 났죠? 코리안 타이슨. 네. 고석현 선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예,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고. 아, 이창호 선수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고석현 선수로 넘어갈게요. 네. UFC 22호 코리안 타이슨 고석현 선수입니다. 2024년 9월 4일 UFC에 진출했습니다. 예. 고석현 선수 웰터급으로 진출을 했죠. 총전적 11승 2패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를 통한 최초 한국인 UFC 계약 선수가 됐습니다. 예, 대단하죠. 원래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는 4명 정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5명이 뽑혔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5명이 뽑혔어요, 5명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만큼 고석현 선수가 경기도 잘했고, 아,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면 저도 좀 봤는데, 예, 아, 간절하더라고요. 데이나 화이트가 그거 본 것 같아요. 최다 6연승을 기록했고요. 지금 4연승 중입니다. AFC 웰터급 챔피언을 지냈고, 현 미들급 챔피언인데, 이제는 놔주시겠죠. 예. 한국인 UFC 1호, 김동현, 스턴건 김동현 선수의 제자입니다. 예. 참 뿌듯할 것 같아요. 본인이 1호, 그리고 21명이 지나서야 이제 또 본인 제자가 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예. 같은 체급의 제자가 들어갔으니까, 좀 뭔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수를 만나면, 김동현 관장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 내일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아, 근데 꼭 듣고 싶어요, 진짜. 이거를 짧게라도, 한 1분 정도의 쇼츠라도 한번, 예. 진짜 어디 계시면 제가 그냥 택시라도 타고 가서 한마디 듣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UFC 선수들 1호부터 22호까지 살펴봤습니다.